대통령 이강 봅시다. 다짐은 이제 뭐 조선시대 시간 그렇죠? 무슨 법 나오거든요. 구분해야겠죠? 그러니까 A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B로 봤을 때는 어떻게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그리고 나로 넘어갔을 때는 통치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가, 뭐, 요런 내용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재의 연관성은 분명히 있어요. 가랑 나가. 근데 뭐, 완벽하게 두 개가 나란히 무조건 놓고 봐야 된다, 이런 글들은 아닙니다, 원래. 차례차례 한번 봅시다. 갈게요. 시간을 분할할 때, 1년, 1개월처럼 장기간으로 분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됐죠? 색깔 파란색으로 갈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묘한 것은 하루를 그보다 작은 시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이다. 뭐, 별 문제 없네요. 연 단위, 월 단위의 분할, 시간 단위의 분할. 하루는 지구의 자전운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시간 단위인데, 자,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고대부터 이 시간 단위를 좀더 세분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하루를 균등 분할하는 정시법과 잘라주시고요. 낮과 밤의 길이 변화에 따라 하루를 분할하는 부정시법이 있었다. 됐죠? 정시법, 부정시법. 두개 나왔네요. 정시법, 부정시법. 하루를 균등 분할하는 게 정시법. 됐죠?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분할하는 게 부정시법. 됐죠? 그리고 성문 위나 성 내의 중앙, 궁궐의 안팎에 종루나 고루를 지어 종이나 북을 설치하고 때에 맞춰 종과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렸다. 요거 지금 마지막에 요 문장 관련된 게나 글이에요. 요게 나 관련된 글이랑 연결됩니다. 뭐 여기 가에서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자, 내려갑시다. 구분. 자, 정시법. 됐죠? 백각법이라는 게 있대요. 됐죠? 정시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백각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됐죠? 그냥 키워드 매칭이야, 어차피. 우리 이 내용, 이 정보량을 모든 걸다 머릿속에 담을 수 없단 말이야. 확인할 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뭐, 세모는 세모끼리, 구분해서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작업인 거지. 그렇죠? 갑시다. 백과법은 하루를 100개의 각으로 균등 분할하는 시간 구분 방법으로. 됐죠? 100개의 각으로 균등 분할한대요. 자, 신라 때부터 조선 후기 시현력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적용 시기죠. 뭐 외우고 뭐 이래야 될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하루를 12시로 구분하는 12지시법과, 됐죠? 24시로 분할하는 24반지시법이 있다. 됐죠? 동그라미 안에서도 지금 또 구분을 하네요. 자, 지금 정시법이야, 전부 다. 요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 중에 백각법이 있고, 됐죠? 12지시법이 있고, 24반지시법이 있고, 괜찮습니까? 됐죠? 지금 여기서 도형을 이렇게 다 써버리면 어떡해요? 다음 문단 그냥 문단 잘라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딱 보세요. 정시법에 관련된 문단이지. 근데 문단 바뀌면 부정시법 얘기 나오지. 그냥 여기서 잘라버리면 돼요. 잘라버리고 도형 그냥 리셋하세요. 다시 쓰면 되지, 그냥. 됐죠? 나만 알아보면 돼.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2지시법은, 올라가서 다시, 12지시법은 한밤중을 자시로 하여 각각 12지를 이름으로 붙여 사용하였다. 됐죠? 한밤중을 자시라고 부르는 거네. 우리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때 자. 됐죠? 자시.
그리고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시의 자시는, 그렇죠? 요즘 시간 구분 방법으로는 20, 30부터 1시까지였대요. 그러니까 결국 12지시법으로 따졌을 때 한밤중은 20, 3시에서 1시네요. 연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게 2시간씩 묶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뭐 12시를 뭐 정오 또는 이제 자정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준으로 2시간씩 묶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축시, 자, 축, 인, 묘갈때 축시, 다음 거. 그렇죠? 축시는 1시부터 3시까지.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밀려 나가겠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가겠죠. 괜찮습니까? 다음, 24반 지시법은, 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24반 지시법인지, 24반 지시법인지, 24반 지시법이 맞는 것 같아요. 반 지시법. 그렇죠? 절반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모. 각 시를 더욱 세분화하여 초와 정으로 나누었대요. 초와 정으로 나누는 거. 됐죠? 자, 예를 들어, 20, 30부터 0시까지는 자초가 되고, 0시부터 1시까지는 자정으로 한다. 괜찮죠? 그래서 자정이라는 말 쓰는구나, 지금도. 여기서부터 온것 같네, 보니까.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시가 20, 30부터 1시까지였다나, 20, 30에서 1시까지, 됐죠? 요 기간을 전체를 자시라고 불렀다면, 됐죠? 요거를 지금 둘로 더 나눈 거죠? 여기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됐죠? 자초, 그리고 여기를 자정, 이렇게 부른 거죠? 괜찮습니까? 요거는, 12지시법. 밑에 이렇게 구분한 거는 24반지시법. 여기 이제 0시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둔다면 여기 0시가 있겠죠. 그렇죠. 크게 어려울 건 없네요. 크게 어려울 건 없네요. 자,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자정이란 용어는 이러한 고대의 시각제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다만, 됐죠? 다만, 주의해야 되겠네. 다만 얘기하면 이거 묻기 제일 좋다 그랬어요. 다만, 과거의 시간은 당시 관측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표준시와는 일치하진, 한국 표준시랑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정과 지금의 자정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잘라두시고 넘어갈게요. 아예 부정시법 됐죠? 경전법 얘기 나오네요. 됐죠? 경전법은 됐죠?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지고 난 뒤부터 해가 아직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할 때까지의 밤을 다섯 등분하여 5경으로 나눴대요. 괜찮죠? 좀 애매하긴 하다. 그렇죠? 해가 뜨고 안 뜨고 요걸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계절에 따라 그러면 확실히 달라지긴 하겠죠? 여름은 해가 길고 겨울은 해가 짧으니까. 그렇죠? 경을 다시 다섯 등분하여 5점으로 나누었다. 그렇죠? 그래서 5경은 초경, 2경, 3경, 4경, 5경으로 명명했고요. 그렇죠?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는 변함으로 1경이라는 시간 간격도 변하게 된다. 무슨 얘기겠어? 예를 들어서 겨울은 예를 들어서 6시면 해가 졌어. 그리고 해가 뜨려면은 뭐 오전 8시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이 시간대를 15등분 할거 아니야. 15등분이 뭐야? 5등분 안 되죠? 15등분이 왜 나왔지? 5등분 할거 아니야. 됐죠?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9시는 돼야지 저. 그치? 그리고 해가 5시만 되면 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를 5등분 했으니까 1경의 시간 단위가 어느 때가 더 짧아? 이건 겨울이고 이건 여름이잖아. 괜찮죠? 그럼 5경의 길이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겠죠?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경의 길이는 그렇죠? 1경의 간격은 겨울이 길죠? 그렇죠? 요런 얘기가 가능해진다고. 여름은 1경의 간격이 짧겠죠?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경전법에서는 물시계를 사용하여 시간을 측정하였다. 됐죠? 물시계 사용했다네요. 자, 물시계에서 시간의 길이는 바로 물의 양에 대응하는데, 이 물의 양을 눈금을 새긴 자로 측정했다. 자, 후한서 율력지에서는 1년간 총 48개의 대나무 측정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자, 24절기 각각의 두 개의 측정자를 배당한 것이다. 됐죠? 자, 왜 그러겠어? 이 경전법 쓰면은 밤의 길이 계속 달라지니까 각 계절에 맞게끔 눈금을 조절해가지고 시간을 알렸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계절에 따라 밤과 낮의 시간을 다르게 분절하였기 때문에 물시계가 절기별로 눈금 간격이 다르게 사용했다. 봐봐! 야, 지금 이거 캐치 돼? 캐치 돼? 뭐가? 뭐가 캐치 돼? 뭐 끄덕끄덕 했잖아. 잘 보세요. 방금 전에 내가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1경의 간격이 뭐랑 대응되는 거라고? 절기별 물시계의 눈금 간격이라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여름에 사용하는 눈금이랑 겨울에 사용하는 눈금 자의 간격이 달랐다며. 어느 게더 길고 짧고. 여름은 간격이 긴 눈금자를 썼을 거고, 겨울은 간격이 짧은 눈금자를 썼을 거고. 괜찮습니까? 자, 이게 지금 비문학 지문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들의 화법이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겨울이다, 여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지. 그렇죠?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고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죠. 하지만 출제자들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이걸 문제로 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맥락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눈금 간격의 차이는 1경의 간격 차이랑 대응되는 거라고. 됐죠? 넘어갈게요. 천문 관측 계산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후대로 갈수록 절기별 밤과 낮의 시간 구분이 정밀해졌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되셨나요? 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 나라의 통치에 이제 시간을 활용했는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백성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왕권의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백성을 통제했어야죠. 여러분들 되게 놀랄 겁니다. 이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정확히 뭐몇 년이다라는 얘기 못하겠는데.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바로 있었으니까. 1970. 요 언저리에도 있었으니까. 갈게요. 자, 이를 위해 조선은 초기부터 정밀한 시간 측정에 근거하여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됐죠?
이글은 지금 백성의 시간 통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볼게요. 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시내 한복판에 종루를 짓고요. 큰 종을 걸어 시각에 따라 종을 지게 하였다. 문제 없죠? 자, 이 종은 신혼대종이라고 했고요. 백성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네요. 이 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계로 물시계인 경루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인정과 파루를 두었다. 괜찮죠? 자, 경루는 말 그대로 물시계야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고요. 백성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정이라고 하는 거랑 파루라고 하는 걸둔 겁니다. 이런 건 내용 일치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그렇죠? 측정 도구, 알리는 도구, 뭐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정과 파루는 조선시대 도성문이 각각 닫고 열리는 시각을 알리는 것으로 됐죠? 태종 때인 1401년부터 시행되었답니다. 경전법 사용했다네요. 경전법. 아, 그래서 경전법 보시면 되겠죠? 경전법을 적용했고요. 초경에 3점에 종을 28번 쳤대요. 그래서 사람의 출입을 통제했고요. 그렇죠? 초경 3점. 그렇죠? 초경 3점. 그럼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거 최악으로 만들면 현대 시간 단위로 바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능은 하잖아. 근데 최악이긴 하지. 그렇죠? 현대 시간 단위로 바꾸라고. 초경이라고 하는 걸 나누려면 위에 올라갔다 해야겠죠. 이거 그냥 나도 머릿속으로는 안 돼요. 대략 간단히만 볼게요. 자, 경전법 여기 얘기 나왔던 거니까. 자, 근데 이것도 뭐 정확하게 시간 구분은 안 되겠죠? 해가 져서 해가 떠서. 근데 이거를 아마 만약에 현대 시간으로 바꾸라라고 하려면은 해가 몇 시에 졌고 몇 시에 뜨고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몇 시에 지고 몇 시에 떴고 그럼 다섯 개로 나눌 거고, 그렇죠? 그 다섯 개로 나눈 거에 이제 점, 그렇죠? 점점 점까지도 이제 또 나눠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건 너무 갔어요. 그렇죠? 여튼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여기 지금 인정이랑 파루 있죠? 여름이랑 겨울이랑 달랐겠죠? 당연히 달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종을 치는 간격이, 겨울에는 종을 치는 간격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잖아. 됐죠? 바뀔 수 있어? 자, 여름에는 종을 치는 간격이 길었을 거고. 됐습니까? 겨울에는 종을 치는 간격이 짧았을 거고. 되셨나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갑시다. 그리고 뒤에 오경 3점에는 종을 33번 쳐서 문을 열도록 했대요. 야, 이거 세다가 까먹겠다.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됐죠? 자, 인정과 파루 사이에는 매 경과 점마다 북과 징으로 시각을 알렸다. 자, A로 묶여있는 이 파트에서 우리 할수 있습니다. 옆에 메모할게요. 여름, 종치는 간격이 길다. 됐죠? 겨울은 종치는 간격이 짧다. 됐죠? 이거는 바로 나오죠? 바로 인출할 수 있죠. 왜? 경전법을 썼다고 했으니까. 경전법을 썼다고 했으니까. 경전법은 해가 져서 해가 막 밝아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를 5등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밤의 길이가 짧으면 간격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 겨울. 됐죠? 다음 문장 갈게요. 인정과 파루는 순찰하며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 순작법의 운영을 위해 필요했대요. 순작법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순작법에 따르면 야간에 통행 금지 시간을 규정하여 해당 시간에 통행하는 자는 모두 가두어 다스리게 하였다. 됐죠? 그러면은 봐봐. 또 바꿔봅시다. 이거 계속 바꿀 수 있어요. 통행 금지 시간의 길이 길었다 짧았다로도 바꿀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밤이 길면 통행 금지가 길었던 거고, 밤이 짧으면 통행 금지가 짧았던 거고, 괜찮습니까? 됐죠?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연쇄가 있기 때문에, 연쇄돼서 연결되는 지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인정과 파루의 종을 치는 것은 통행 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일종의 예비종이었다. 그죠? 종을 치면은, 그죠? 이제 종을 치면은 문을 연다가 되면 아침이 된다 이 얘기니까 그때부터 통행 금지가 풀리는 거고. 그렇죠? 보셔야 돼요. 이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성문을 33번 치는 건 성문을 여는 거니까 출입 통제를 해제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밤 시간의 통제와 시각을 알리는 시보가 여러 번 이루어진 데에 비하면, 낮 시간의 시보는 그러지 못했다. 그렇죠? 유일하게 정오에 오고라고 하여 북을 쳐서 정오 시각을 알렸다. 그렇죠? 낮에는 뭐 그닥 통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출입을 통제하는 게 필요 없으니까. 그랬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통팔달하는 거리에 종루를 세우고 여기에 종과 물시계를 설치하여 조선시대의 사법기관이었던 의금부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자, 사통팔달 별 문제 없죠? 모든 곳으로 통하는 교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 생각하면. 그러다가 물시계의 유지보수와 관리가 어려워 궁궐 안에 거대한 물시계를 설치하고요. 시간 관리는 기상 관측 등을 관장한 관서인 서운관이 맡았다. 이게 바뀌었네요. 물시계를 설치하는 장소도 바뀌었고요. 그렇죠? 물시계 설치 장소랑 담당 관리 부서도 변경이 됐네요.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자, 세종대에 와서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청동으로 물시계를 만들었고 이후 세종은 기존의 물시계를 개량하도록 하여. 자, 여기서 그냥 간단히 얘기만으로 넘어갑시다. 이 전까지의 물시계는 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세종대부터 청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자, 개량해서 보다 정밀한 자격루를 제작해 표준시계로 쓰게 했답니다. 자격루는 나무 인형이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리고요. 시간을 알리는 팻말을 보여서 시의 경과를 자동으로 알려주었다. 이거 자명종 시계가 된 겁니다. 원래는 나무 시계 눈금 보고 사람이 막 종치고 그랬잖아. 실제로 그래서 이게 막그 실록 같은 거 보면은 깜빡, 사람이 하는 거니까 깜빡할 수도 있잖아. 시간을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종을 잘못 치기도 해요. 사람들이 아침에 막 부지런히 나가려면 해가 막뜰 무렵에 준비하고 있다가 종 이렇게 치면은 바로 뛰어나가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분명히 해가 뜨고 있는데 종을 안 쳐. 해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종을 안 쳐. 그럼 아직 그 통행금지가 해제가 안된 거잖아. 그럼 못 돌아다니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막 이렇게 된 거야. 못 했다. 가가지고 막 급하게 막 쳐가지고 그 사람 벌 받기도 하고 그런 기록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격루가 되면서부터는 그게 없죠. 자동으로 이제 치게 되니까. 그렇죠.
자, 물시계의 시각을 확인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관료가 없어도 되었던 것이다. 자, 이때부터 인정, 하루의 시각은 이 시계에서 알려주는 15에 따르게 되었답니다. 됐죠? 인정과 파루의 시각이 자격루에서 알려주는 15를 따르게 됐다는 거겠죠? 이 시계니까 자격루. 그렇죠? 자격루에서 알려주는 15에 따라 인정과 파루의 시각을 정했다. 자, 15의 방법은 광화문에 대종고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경루 나무 인형이 치는 종과 북소리를 듣고 대종고를 울리면, 자, 이것도 사람이 치는 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시계가 울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종루의 종지기들이 여기에 맞춰서 성문을 여닫는 것을 알리는 종을 쳤대요. 그러나 광화문에서 종루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멀어서 소리를 제때 알아듣지 못하고 착오가 생기기도 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거 있죠? 분명히 해가 뜨는데 왜 종을 안 치지? 이러고 있는 거. 그럼 뭐 착오가 생기기도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 번째 주제통합 2강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이야기했던 경전법, 그렇죠? 요 경전법의 원리를 실제로 인정, 파루를 치는데 활용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엮어서 간격이라든가, 그렇죠? 어느 때에 울렸겠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변형 가능하겠네요. 그럼 난이도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종족을 조용하여 보이고 있지만 네. 여름이 동치는 간격이 짧고 겨울이 동치는 간격이 길면 긴게 아니에요.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 네, 한번 보세요. 위로 올리면 없어요. 지워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필기했으면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봐봐. 겨울은 밤이 길지? 그쵸? 그긴 시간을 오등분 해야 되니까 간격이 긴 거예요. 괜찮습니까? 간격이 긴 거지. 여름은 밤이 짧죠? 그치?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오등분 하니까 간격이 짧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같은 맥락이야. 아까 가지문에서 눈금 간격. 그치? 그쵸? 일경의 간격. 눈금의 간격, 종을 울리는 간격, 됐죠? 다 같은 맥락인 거죠? 겨울은 간격, 간격, 간격이 겨울은 길어질 거고, 여름은 짧아질 거고. 괜찮습니까? 됐죠?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맥락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